누르 클릭 라이크 단 서브스크라이브야. 이 소리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왜? 왜? 나 지금 바빠. 미안해. 그러니까 좀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. 하니 하니 요 하니 할로 남아사야 쭉 그래 요 하니 야 깔리니 사야 띠바 띠 반둥 아다 바냐칼 양 비사 딜라쿠까 마오리아 사마 사마 고고시. 아 이번에 반둥에서 저를 이제 호스트해주고 도와주신 고마우신 분들이에요. 여기 진 진의 패밀리예요. 안녕하세요. 아빠가벌 스나볼콘 야. 그리고 갔다. 바이브리 가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은 땅구반 뻐라우에 가고 있어요. 너무 졸려. 아. 얼굴이 많이 안 좋아. 자, 지금 인도네시아 온지 한 4,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, 너무 얼굴이 탄 것 같아. 땅구반 뻐라우에 가고 있어요. 자카르타는 너무 시내여가지고 지금은 반둥이고요. 원래 찌르본 먼저 갈라 했는데 찌르본은 이제 자카르타고 가까우니까 나중에 언제라도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반둥 먼저 왔어요.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겨서 그래서 졸리네요. 감기가 걸렸어요. 목이 아파가지고 침 삼킬 때 목이 너무 아파. 이때 아팠어가지고 그러니까 감기가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반둥으로 떠날 때쯤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부은 거야. 그래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. 와, 여기 왔어요. 칼데라에. 아, 여기 너무 냄새가 유황이 냄새가 나고 유황 냄새가 나고 목이 아파가지고 이상하네. 돌아다녀 볼까? 태어나서 그리고 화산을 처음 봐가지고 한국에도 있긴 한데 저런 식으로 가까이 있진 않아요.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막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화산 같은 느낌? 뭔가 좀 감격스러웠어요. 제 연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. 유황 연기? 계속 나오는데 약간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. 우리나라 화산하고 인도네시아 화산하고 약간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. 진짜 좀 위에 있어요. 자연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. 풀 쇼핑. 여기는 날씨가 춥네요. 날씨가 추워. 너무 추워. 근데 뭐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음식도 팔고 기념품 하시네. 자 이제는 칼데라를 다 보고 이름이 뭐였지? 땅구반 뻐라우. 땅구반 뻐라우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사리아따르 아이르 파나스 사리아따르로 가겠어요. 지금 목이 아파서 말하기가 힘들어요. 목감기 걸려서 침 삼킬 때마다 아파요. 인도네시아에서 더 살찐 것 같아요. 돼지 된 거야.
난 너무 많이 먹었어. 자, 사리로. 사리로 그것이. 따라라라라. 사리아딴에 왔어요. 사리아딴. 사리아따. 오. 저거, 이 소리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, 그러니까 한국에선 전혀 볼 수가 없는, 한국에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, 그러니까 좀 찾아보면 들을 수 있긴 한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소리예요. 사실 이 소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. 그때 자카르타에서 이제 호스트 친구 집에서 이제 그 첫날 밤에 먹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밤새우는 동안 다음 우찬 한 새벽 4시인가? 6시인가? 5시인가? 새벽에 처음 듣고 갑자기 이제 오 뭐야? 엄청 놀랄거예요. 근데 이게 낮에도 계속 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을 못 잤어요. 근데 이게 이 찍은 시점이 한 5일, 인도네시아 도착한 지 한 5일 정도 된 시점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적응을 마친 상태. 아, 소리 나오는구나, 소리 나오는구나.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왜? 왜? 나 지금 바빠. 미안해. 그러니까 좀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. 사리 아따르 온천이 끝났어요. 머리가 젖었네. 지금은 이제 룸방 플로팅 마르켓을 가고 있어요. 목이 아파서 말을 잘 못하겠어. 룸방 플로팅 마켓. 하하. 역시 이제 푸시? 아. 아. 네. 오. 오래 그 손편지 따. 아나스 스칼리. 아.